지금부터 제가 도움이 되는 생활습관, 도움이 되지 않는 생활습관에 대한 것부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별로 어려운 건 없습니다. 자, 첫 번째 사진 보니까 담배가 보입니다. 그죠? 네. 예. 자, 담배는 도움이 되는 습관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에요. 예, 절대로 아닙니다. 네. 예. 담배가 몸에 안 좋다는 거 너무나들 잘 알고 계시죠? 네. 예. 뭐, 두 말 하면 입 아프고, 예, 시간 아까운 얘기인데, 뇌에도 분명히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네. 결국 노화가 왜 일어나느냐, 뇌세포가 왜 파괴되느냐, 원인은 많지만요, 마지막 단계에 가면 이 활성산소라고 하는 것들이 많이 생겨서 그래요. 이 활성산소는 무슨 역할을 하게 되냐면 우리 뇌세포를 파괴해서 그것의 그 이 어떤 틀을 무너뜨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들보들해야 됐던 게 딱딱해지고 잘 정보가 세포도 물질이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것도 막아버리고 뻣뻣해지고 하는 일이 생기는 거거든요. 네. 피부 노화 이런 것들이 계속 쌓이면 결국 이게 다 암의 원인이기도 해요. 그래서 담배가 암을 유발할 수 있는 것처럼 담배가 치매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담배를 피는 생활 습관을 버려야 되는 거고요. 네. 자, 그 다음에는요. 뭐가 보이죠? 숫자. 예, 아우 저도 지금 뒤에 있는 와인을 꼭 한 잔 마시고 했으면 참 좋겠다. 이렇게 나 같이 이렇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자, 와인은 그럼 어떨까요? 못해요. 자, 와인은요 세모예요. 왜 세모냐면요, 와인이 좋다고 얘기하는 건 와인이 한 잔 정도, 아까 말씀, 네. 예, 한 잔 정도 마시고 나면은요, 그게 심장 혈관계에는 도움을 준대요. 예, 그게 좀 혈관도 부드럽게 이완시켜주고 심장이 일하는 데도 도움을 준답니다. 한 잔까지만. 예, 예. 근데 포도주도 결국 알코올이거든요. 근데 이 알코올도 결국 담배처럼 활성산소를 만들어요. 그러니 뇌에는 결국 그만큼 부정적인 영향이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세모를 했어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했지만 뇌의 노화에는 분명히 혈관성 질환도 중요한 요인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심장에 좋으니 마냥 나쁘다 할 수는 없어요. 네. 하지만 여전히 활성산소를 만들기 때문에 좋다고만 할 수 없어 제가 세모를 했습니다. 네. 자, 그러니 어찌해야 할까요? 와인은 적당히. 예, 적당인데 이 적당이가 사람마다 달라요. 어르신의 적당이는 어느 정도인가요? 아, 술 마십니다. 예. 어느 정도가 적당이세요? 뒤에 분은 소주 한 병. 소주 한 병. 예. 자. 다 다르죠. 네. 그래서 술은 적당이란 말은 가능하면 안 마시는 게 좋습니다. 현재까지 다 뒤지고 종합을 해봐도 저녁에 와인 한 잔 정도까지만 그 정도면은 허용할 수 있다. 왜? 그것도 안 하면 삶이 그냥 너무 예 메마르고 힘드니까.